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이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급주택에 입주하실 때 최소할 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공간을 마음껏 꾸밀 수 있는 방법, 마음껏 에세지테리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를 하셨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벽면과 바닥이에요. 우선 벽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벽지를 바꾸려고 할 때 그 위에다가 습지지를 붙이는 방법과 또 요즘에 풀바른 벽지가 많이 나와서 풀바른 벽지를 붙이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소량으로 구매를 하실 때는 직접 가시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한 롤 뭐 1m 이렇게 단위로 해서 소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요즘 뭐 로켓으로 빨리 오는 곳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페인팅도 페인트 브랜드에서 직접 온라인 주문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직접 컬러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매장에 가셔서 컬러를 다 이제 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선택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패브릭을 벽면에 부착을 해서 하나의 벽면을 포인트로 바꾸는 방법인데 일반 패브릭은 무게가 있어서 핀으로 하면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반면에 쉬폰은 굉장히 하늘하고 가벼운 소재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핀을 꽂으셔서 포인트로 좀 늘어뜨리는 형식도 가능하고 큰 액자처럼 걸어두실 수도 있고 그냥 잘라서 핀으로 꽂아주시면 벽을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복구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시공 영역을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바닥 면적을 커버를 하시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장판 시트지를 활용하시는 방법이고 이 시트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착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퇴소를 하실 때 그냥 떼어내도 크게 기존 장판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러그나 카펫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쉽고 또 이사 가실 때도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다양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두셨을 때 공간 분리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벽과 바닥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마음껏 집을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